시작.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D 마이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49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옛날 노래인데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The Sound of Silence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은 원곡은 E 마이너보다 반 키 낮은 E 플랫 마이너 키 곡이에요. 그런데 원곡을 들어보시면 제 생각엔 줄 전체를 반음 낮게 튜닝을 하고 E 마이너로 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타 6줄을 다 반음 내리고 다시 연습하려면 번거로우니까 이번 시간에는 카포를 1프렛에 끼우고 D 마이너 키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연습은 카포는 끼우지 않고 할 거고 여러분들이 원곡과 같은 키로 노래하시려면 카포를 1프렛에 끼우고 노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보는 지금 연습할 D 마이너 키 악보, 예, 카포를 1프렛에 끼우고 연주를 해야 원곡과 같아지는 D 마이너 키 악보, 그리고 E 마이너 키 악보, E 마이너 키로 연주를 하려면 줄 6줄을 전체적으로 다 반음씩 내려서 연주하는 E 마이너 키 악보를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 각각의 코드가 두 개씩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F 코드다. 그러면 요게 F 코드이고 그리고 F 코드가 요렇게도 나와 있죠. 네, 요거는 전주. 전주가 아니고 노래 앞부분에서 사용할 F 코드예요. 그리고 D 마이너. 기본적으로 연주할 때는 이렇게 잡을 거고 D 마이너 하이 코드가 나와 있죠. 하이 코드를 다 잡지는 않고 아래 세 줄만 이런 식으로 이것도 노래 앞부분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C코드. C코드도 하이코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 잡지는 않고 아래 세 줄만 잡고 이런 식으로 C코드 연주를 할 거고요. 그리고 B플랫 코드는 노래 연주 중에는 이렇게 잡을 거고 B플랫을 6프렛에서 이렇게 잡는 이 하이코드도 아래 세 줄만 잡고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할 겁니다. 이 곡의 리듬은 노래 앞부분에 약간의 아르페지오만 빼면 노래 전체적으로는 8비트 고고입니다. 그래서 악보에 리듬을 두 개를 그려놨는데 두 개를 다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리듬과 두 번째 리듬 보시면 첫 번째 리듬은 첫 박자를 딴 하고 4분음표로 치는 거고 두 번째 리듬은 다라 하면서 8분음표로 치는 건데요. F코드 잡고 첫 번째, 두 번째 리듬 같이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시작. 첫 번째 리듬이에요. 이번엔 두 번째 리듬. 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리듬 같은 경우는 노래 분위기가 약간 올라간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리듬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시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 세게 들어가는 부분에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 악보 첫 마디 D 마이너 9이라고 나와 있죠. 직접 코드를 잡는 건 아니고 아래 세 줄만 7, 5, 5프렛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연주를 할 겁니다. 두 마디 연속되죠. 두 마디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되고 같은 패턴으로 C코드에서는 이렇게 C코드 이렇게 잡고 검지로 1번 줄 3프렛, 약지랑 새끼로 3번 줄, 2번 줄 5프렛. 똑같은 패턴으로 두 마디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D 마이너, D 마이너 하이 코드에서 아래 세 줄만 이렇게 잡고 이것도 두 마디죠.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B 플랫 코드와 F 코드가 한 마디에 두 개 있죠. 그래서
B플랫 코드는 요걸로, 요건데 아래 세 줄만 잡고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F코드는 검지가 5프렛까지 내려가면서 중지가 아래로 내려와서 F코드 2번 줄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요거는 여기 반마디랑 다음 한마디까지 3번.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9번째 마디도 B플랫 F. 자, F 다음에 4분의 2 박자가 또 한마디가 있죠. 그러니까 F는 합치면 한마디가 되는 거고, 그 다음 B플랫 2마디,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13번째 마디 내려오면 F가 한마디 반, 네, 한마디 반 있고 D마이너가 반마디, 그 다음에 F가 4분의 2 박자, 네, 요 한마디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마디에 C코드 이렇게 나오고, 아랫줄 17번째 마디 내려오면 D 마이너 한마디 치고, 여기서는 4번 줄까지 쳐줘도 돼요. 여기 근음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마디부터 리듬 스트로크로 C 코드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첫 번째 마디부터 한 두 줄 정도씩 해보겠습니다. D 마이너부터, D 마이너 9부터 시작. 마이너 B플랫. 자, 여기까지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9번째 마디 B플랫부터 해볼 텐데요. 이 부분부터는 4분의 2 박자 마디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정신 놓고 있으면 코드 놓칩니다. 잘 보시면서 같이 해볼게요. 시작. Sleeping in the vision, the planted in my brain. D minor, F, C 코드, D minor, 짠. 따라따라띠라띠. 요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C코드부터 이제 리듬 연주를 하시면 되는데요. 뭐 리듬은 조금 잔잔한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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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고, 뒷부분으로 가면서 노래가 이제 세지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는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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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도 4분의 2 박자 마디가 많이 나와요. 우선은 아랫줄 내려와서 21마디 보시면 D 마이너 첫 번째 마디 한 마디 친 다음에 D 마이너 F가 여기 두 번째 마디에 코드가 두 개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마디 B 플랫 F 같은 경우는 F가 싱코페이션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칼립소처럼 쳐줘도 되는데, 그냥 원곡에서는 단 따라 다라 다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보겠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25마디 B플랫 F 지나서 두 번째 마디가 4분의 2 박자 마디죠. 요 부분에서는 단 따라 또는 다라 다라 하면서 지나가면 됩니다. 노래 전체적으로 계속 이 코드 진행이니까 잘하면 외워서 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 17번째 마디 C코드 네, 세 번째 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됩니다. 방금 지나온 34마디 D
Bm 지나서 따라라라라리라란 하면서 C코드부터 이렇게 8비트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노래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리듬 계속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연주를 하시고 노래 끝나는 부분에 이제 약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77마디까지 내려와 보시면 첫 번째 F, 두 번째, 세 번째 F코드까지 계속 요 리듬으로 치고 네 번째 마디 C코드에서는 단, 다라, 드르릉 이렇게 쌍 그 다음에 D마이너 사일런스 들어갈 때 타 받고 있죠. 아까 연습했던 겁니다. 사일런 그리고 마지막 마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77마디 F코드 맨 첫 마디부터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D마이너 F Of silenc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방금 연습했던 D 마이너 키 악보 그리고 뒷부분에 E 마이너 키 악보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The Sound of Silence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연주하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 트라이어드 코드라고 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그거 연습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 그거 연습 안 하셨던 분들이라도 코드가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D마이너, 그 다음에 C, F, B플랫 이렇게 네 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거 앞부분 잘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노래 들어가면 얼마나 멋있게요. 잘 연습하셔서 멋지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